원구성 뭐 간보는 미통당 이해찬의 전략은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거 하나 좀 우리 곽동 선생님이 얘기 하나 해주고 가세요. 8일 날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를 했다 안 했다 갖고 지금 여야가 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그 국민 개헌 발안제라는 네. 건데 이게 자칫 언론에서는 자꾸 이걸 개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실상 개헌안이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개헌안이나 국회의 개헌안 이 둘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뀌기 위해서 이 두 기관만 좀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법을 바꾸자라는 국민 개헌 발안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거를 언제 합의를 했고 이게 법적으로 지금 투표를 해야 된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하기로 합의가 됐었고 네네네. 그게 선거를 이렇게 대패하기 전까지는 마지막에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가 돼 있던 쪽입니다. 네네네.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처음에 그래 하자. 원포인트 개헌하는 그렇죠. 거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는 것들 마저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더니 그 원내대표의 새로운 전통이 생겼죠. 안 된다고 하던데 라고 남의 얘기하듯이 설득했지만 실패했다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8일에 그거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실 이 양반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5선인데요. 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당내에서 놀림도 받고 그분 당선 안 되셨잖아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피가 거꾸로 돌 텐데 지금 그 당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가운데서 그럼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개헌 이슈로 이게 민주당이 180석 갖고 개헌하려고 한다. 라고 지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중이에요. 예. 근데 뭐 불씨도 안 커지고 그냥 바로 꺼지고 있고요. 사실 미래통합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당대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 운영하는 선관위원장을 뽑아냈는데 이 양반이 주호영의 그 파트너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 런닝메이트? 심판이 예. 갑자기 예. 그러니까 좀 됐네. 다르게 얘기하면 미통당은 원내대표 선거에 정책 의장까지 같이 해갖고 같이 런닝메이트로 나가는 제도 예. 그렇게 나갔는데 그 선관위원장을 뽑아놨는데 이게 얼마나 허술한 조직인데 부위원장도 안 뽑았어요. 근데 대뜸 선거 사흘 전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그 누가 봐도 충남 사람 하나 집어넣어서 영남으로 조용히 가져갈 건데 지금 먼저 출마했던 두 명의 양반들이 죄다 충남 계열입니다. 그래서 충남 파트너를 정책위장으로 갖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당내에서 지금 8.1 선거를 앞두고 정신이 없는데 8.1 국회를 어떻게 열겠습니까?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미통당. 네. 뭐, 근데 맞아요. 내버려둬도 혼자 그렇게 잘 다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국민개헌 발안제, 이게 되든 안 되든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봐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200명 이상이 찬성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개헌 발안제라는 게 국민들이 앞으로 개헌에 있어서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국민 의견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뭐, 굳이 왜 뭐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올라가도 현재 의석수로 하면 아직 20대니까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헌법에 반드시 투표에 붙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헌법마저도 안 지키는 게 현재 그 국회가 헌법을 지키자는 역사는 멀리 보실 거 없고요. 매년 9월서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가면 예산 통과하는데 해마다 넘기죠. 날짜 예산 안 지키죠. 통과를 지키지 않은 걸로 이렇게 긴 적이 없고요. 그리고 모든 법안을 통과할 때 이번에 우리가 예결이나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붙잡아서 추경도 안 됐었고 네네. 법안 통과도 안 됐었던 거 이게 20대 국회의 악몽인데 끝까지 이어가죠. 선거에 진다고 당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뇌를 바꿔야 돼. 갑자기 바뀌면 죽어요. 맞아요. 하던 대로 쭉. 그렇고 제가 들어보니까 저기 심재철 말이 더 웃겼어요. 어차피 부결될 거 왜 바쁜데 모이게 하냐. 떨어져 봐. 심정 이해해. 아니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 아니 부결되더라도 국회가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법기관이니까 그러면 투표를 해갖고 부결되시면 되는데 아니 어차피 부결될 거 왜 사람들 모이냐 그래갖고 나는 이게 참 국회의원의 자세인가 그분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네네. 그냥 직장을 잃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해석이 딱 떨어집니다. 실력자가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오늘 이해찬 당대표께서 21대 국회는 국민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지금부터는 요 얘기를 좀 하겠는데, 1년 안에 어떤 많은 그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많은 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도 곽동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힘이 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지층이 체감하는 개혁의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검찰 개혁 문제 우리가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는 통과됐지만 아직도 검경 수사권 조정법 형사소송법이나 아니면 공수처법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관에 들리기는 추미애 장관은 검경 아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최종 검찰 개혁은 그거 거기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들으신 거? 아직도 주요한 7개 경제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도 그렇죠.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이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최후까지 저렇게 네네. 버티고 있고 이게 지금 당장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를 해줘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70년 넘게 누려왔던 네.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전직이든 현직이든 뒤흔들어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네네. 그런 오만한 이 검찰 권력을 이번에 180석을 밀어준 이 민심을 반영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딱 180석 밀어준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300석 중에 180석이라는 것은 200석은 안 넘겼고 그러나 150석보다는 30석을 더 얹은 그 민심의 흐름은 이번에 그렇게 경제관료들 홍남기 부총리부터 해서 국간을 알렸냐고 했지만 당에서 주도를 해서 관료들도 끌어올 수밖에 없는 물론 민심이 결합이 된 것이죠. 이런 정도의 스탠스와 힘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너무 과도한 정치적 정쟁에 휘말릴 이슈는 조금 뒤로 하고 특히 안전과 민생에 관한 것 이번에 또 이천 그 물류 공사 현장 화재 나서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안전과 민생 이쪽을 1년 동안 잘 주도를 하면 그러니까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지나치 강해도 안 돼요. 딱 180석의 힘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65%니까 한 60, 70 정도의 힘? 그립으로 따지면 요 정도의 힘으로 좀 잘 끌고 가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도 않고 잘하고 있구나. 요 정도의 의미로 이해찬 대표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초선들이 특히 처음에는 개혁성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 힘을 초심, 그 뚝심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각 분야의 전문성 플러스 개혁성을 1년 안에 담아내야지만 네네. 그 개혁의 추동력을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브레인스토밍 최고위원 비공개로 했는데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180석이라는 의석은 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표결 붙일 때 과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재석 참석자 가운데서 과반 이상 미통당은 안 그래도 좀 나오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따지기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있는 점이고 초선은 출석률이 괜찮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보다는 처음에 이미지 국회에서 의혹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해찬 대표가 지금 완급 조절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게 180석이 당선되고 난 다음엔 급하게 가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 가운데서는 열혈 지지자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들어서서 바로 원구성하고 법안을 올려놔도 패스트트랙을 태워도 1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게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걸 끌고 가는 걸 좀 천천히 가지 말고 급하게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게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보면서 네네. 사학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급하게 하지 말자라고 말은 하지만 네. 실제로는 원구성할 때부터 지금 강수를 둘 수 있는 게 왜 느낌이 어떠냐면요. 저도 체격이 큰 편이지만 뒤에 한 2m 정도 되는 거인이 딱 보디가드로 서 있으면 꼭 주먹을 쓰지 않아도 든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원구성할 때부터 국회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아무도 리더가 없죠. 다 선출되거나 혹은 비례로 들어온 쪽이기 때문에 이 순서 이제까지 국회 관행이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 회의 좌장을 노릇을 해서 국회의장 선출하는 거랍니다. 이게 추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경선식으로 투표를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뭐 들어와 있는 두 분이 6선, 5선에도 누가 먼저 할지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구성이라는 거랍니다. 원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국회가 쪼개게 되면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장을 누구한테 배분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들 들어가는 거 있고 급한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서 부회장도 부의장도 뽑게 되는 거니까 이런 국회 간사하고 모든 것들을 뽑는 것들을 의장이 들어서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 이제까지 관례는 소위 말하는 교섭단체 그러니까 한 당에서나 혹은 여러 당이라도 20석 이상 있는 단체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네네. 예산서부터 이런 걸 모두 다 쥐고 나가는 쪽인데
그거 할 때 자꾸 미래한국당, 요즘 제일 행복한 사람이 원유철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안철수 쪽도 한번 쳐다봤다가 무소속 쪽도 한번 쳐다봤다가 통합당도 봤다가 이쪽은 통합당은 쳐다보지만 우리 집안은 왜 정리가 안 돼? 이러는 거죠. 저쪽 보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쪽이니까 우리가 교섭단체라서 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면 당규에 맞춰서 뽑으면 그 교섭단체가 됐네? 내 뜻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합당하고 싶지만 저 당이 아직 대표가 없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래가면서 어부지로 나갈 것 같으니까 오늘 세게. 왜냐하면 8일 날 원내대표가 양쪽에 모두 선출이 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원구성 갖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하려고 오늘 던지는데 제때 정확하게 던져서 미래한국당이 딴소리 못하게끔, 미래한국당은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질 않아요. 원유철 대표. 같은 철인데 신재철과 원유철의 예, 얼굴 표정이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도 요즘 제일 슬픈 게 한선교죠. 그 난만 안 일으켰으면 그게 당이 장이건데 제가 사실 선거 기간 때 한선교 대표님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 당 넣어두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괜히 난 일으켰다가 지금 완전히 쓸쓸하게 뒷방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당이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좀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는 문제로 당정청이 좀 부딪혔었는데 그때 정부의 말을 기재부, 그러니까 행정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얘기를 행정부에서 듣지 않는 어떤 기재부 장관이 거의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자칫 밖에서 보면 레임덕 현상 같이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이해도 안 갔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180석 딱 얻은 다음에 강력하게 이해찬 대표랑 민주당이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가 고개를 숙이고 사실상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현 집권 세력은 뭐 임기제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뭐 관료들이 해이해질 수 있지만 전 새로운 180석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관료 조직들이 해이해질 수 없는 현상이 저는 벌어져서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 없는 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상호 보완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조금 지나고 나지만 비교하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요. 네네.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때 4대강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 때 기재부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물고기 협조죠. 그 금액으로 따지면 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경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 아는데도 이번에 했던 게 민주당이 좀 착해 보이고 네네. 이야기를 잘 들어줘 보니까 그러고 머리를 디밀고 했었던 건데 말씀하신 게 맞은 게 180석 딱 되면 뒤에 있다만한 보디가드 당이 큰 게 있는데 그렇군요. 무슨 문제가 있어? 여기서 누가 왜 마동석 씨가 영화판에서 예의 없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딴 사람들은 다 만났는데 그 양반만 못 만난 거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있어서 전 그래서 지금 너무 포인트가 잘 맞은 것 같아요. MB 말씀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가 아시죠? 새대기 사람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왜 그래?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사람 어땠어? 예의를 지키세요. 오늘 컨디션 네. 좋아요.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일 모레면 진짜 이제 취임 3주 만 3주기가 되시는데 3주년이 되는데 이제 21대 권력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행정 관료 조직들이 제일 무서운 게 국정조사거든요. 그 민주당이 12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국정조사 때 불러갖고 깨면 사실상 자기네들이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와 부딪힐 필요 없고 민주당이 나서서 어떤 해결책도 해결사 노릇을 하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